그가 그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뉴스가 맨날 뉴스타파에서만 나와요. 맞아요. MBC, KBS는 뭐하지? SBS는 뭐하지? 제가 그거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게 이런 거는 확실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건데 그런 데서 안 나오고 네이버에도 네이버 뉴스에도 사실 그냥 뭐 이석기 얘기나 좀 나오고 나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손이 가 마우스가 가는 위치는 전셋값이 올랐다. 뭐 추석 제사상 몇 퍼센트 인상 이런 내 실생활랑 밀접한 부분으로 이제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실 뉴스 일반 공중파 뉴스에서도 그런 쪽 위주로 이슈 머리를 좀 할 것 같아서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일단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보수라고 본인들이 자칭 보수라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 국정원인 심리전단이 북한을 상대하는 국정 얘기하는 이거를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정원은 이거를 하라는 거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댓글 달고 여당의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 글 쓰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원은 독립기관이에요. 네. 여당과 대통령을 빨아주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독립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집단이지 잘못된 걸 찾아서 저기 바로잡는 사람들이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정원장을 대통령이 뽑는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게 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내가 뽑아야 되는데 애초에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적인 제가 좀 나이가 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 북한이 사이버 뭐 이렇게 한다.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금 이석기의 이런 일에 다들 충격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대부분 네. 충격받고 있어요. 그죠? 북한에서 댓글로 뭐 해가지고 뭐 북한을 찬양하고 뭐 한다라고 해서 그게 통한다고 그게 불안해요?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댓글을 단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 무슨 사이버 심리전을 해서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고 뭐 의식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지나도 너무 지났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계시긴 계세요. 그래서 막 북한이 진짜 좋은 것 같다. 우리나라 진짜 망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남자 그러니까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매체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막 아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 그런 분들은 월북 보내드려도 돼요. 아니 그러면은 북한이 네. 한국에 뭐 사이버 심리전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북한에다가 뭐 이런 거 안 해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나라 국정원 뭐 하지? 국정원 선거 개입이요. 댓글 달. 시간이 없어요 선거 개입하느라고 네. 만 개 이상 올리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국정원이 뭔가 네. 그 첩보 이런 거 우리가 몰라 우리 하겠지 국정원도 북한. 네 사람들한테 뭐 심리전 이거 걸겠지 이렇게 뭐 삐라 뿌리고 이런 거 말고 007 뭔가 우리도 간첩 보내가지고 막 국정원 여직원이 그 LOL 북한 서버 들어가가지고 막 트롤하고 그런 거 아니야? LOL 북한 서버가 어딨어? 있지 않을까? 있겠죠?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국정원에서 투입한 대북으로 네. 보낸 간첩들이 네. 활동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거 그런 거 드라마 CD 이런 거가 네. 엄청 유행이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드라마랑 뮤직비디오 이런 거가 유입이 되나요? 그 암시장 통해서 네. 인기가 엄청 많대요. 보면 걸리면 이제 사형 엄청 처벌이 심한데 그런 거 뿌리고 이런 거 하겠죠. 하겠지. 그런 거 다 국정원들이 하는 거겠지. 우리 국정원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 남조선 뭐라도 좋대. 하겠지. 그러니까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트위터가 걸린 거 중에 국정원이 얘기했던 거 중에 우리가 뭐 북한의 심리전단에 맞서서 이거 한 거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일단 선거 개입도 한 거고 북한 그것도 한 거고 사이버 테러 그 맞선 것도 맞는데 두 개 다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얘네들이 저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정원이 이걸 할 필요는 없죠 애초에. 아무튼 선거 개입 쪽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은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광우병 파동 그 국정원이야 때 촛불 집회를 한 거가 그렇게 많이 커진 거는 그런 선동하는
불순 종북 좌파 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 네.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나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계속. 황금의 제국 못 봐요? 봤잖아요, 황금의 네. 제국. 뭐야? 황금의 제국 드라마를 보면 네. 노예는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늘 그렇게 일어나니까, 결과는 늘 똑같으니까. 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무시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숙일 수 있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맞아. 그렇게 시장에도 좀 가주고. 네. 국밥도 좀 먹어주고. 그렇죠. 어, 그렇죠. 네. 국밥 안 먹어? 그런 사람들. 그렇죠. 네. 국밥 먹어도 호텔에 주방장. 시켜먹죠. 유명한 사람이 해주는 네. 국밥 이런 거 먹겠죠. 그죠? 굉장히 현실적인 드라마네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 거를 많이. 그런 것 때문에 공감도 가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짜증도 나는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게 현실이니까. 사장님은 황금의 제국을 누구 편에 서서 보세요? 전 고수 편에 서서 보죠. 다 뺏어야 돼요. 누가 가진 걸 다 뺏어요? 기존 재벌들이 갖고 있는 거야. 우와. 왜냐면 고수가 거의 다 왔어요. 우와. 한 8분능선을 넘었어. 아.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결국은 큰 너무 욕심을 내서 그 꼬꾸라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짜증나는 거야. 왜냐면 또 지는 거잖아. 그렇지. 가진 사람한테 개겨봐야 안 된다. 니네는 니네 거 살아.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좀 허탈하잖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럼 사회를 박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뺏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홍길동전이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맨주먹으로 재벌이 되는 과정 그거를 거의 다 왔어요, 주인공이. 아. 근데 아마 안 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지금 부동산 건드리고 뭐 하는 거. 아. 안 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부동산.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대사도 정말 좋고. 아, 궁금하네. 보면서 말투가 되게 웃겨. 말투가. 아, 그 나... 주인공들마다 다 말투가 있잖아. 한국 드라마 안 보는데 봐야겠네. 진짜 그거는 미드만큼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영웅의 제국은. 웬만한 미드보다 더 재밌어요. 그 골든 타임보다 재밌나요? 골든 타임보다 재밌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협상이 붙어요. 딜을 붙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스토리의 중요 포인트에는 항상 협상이에요. 협상에서 누가 이기느냐. 내가 어떤 카드를 준비하느냐. 이 싸움인데 항상 고수가 한 발 앞서서 다 이기지. 오. 근데 그때 막 소름 끼쳐 막 그런 거. 굉장히 현실적인 드라마네요. 그 시절 때는 그게 또 가능했었잖아요, 아닌가? 근데 그게 지금 IMF 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IMF 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때 팍 치고 올라오는 주인공이 그런. 오, 좋다. 재밌어요, 진짜. 요즘 그러니까 딱 필요한 드라마네. 딱 그거예요. 내가 그날 얘기했었던 것처럼 새누리당은 옥타곤으로 자기 판으로 불러들여서 민주당은 K1 파이터인데 네. 옥타곤을 불러들어가지고 후드려 패도 민주당은 항의도 못하고 그냥 마저 좆터진다. 거기 나오는 게 다 내 판으로 들어와라. 내가 짠 판으로 들어와라. 이 싸움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내가 판 짜놨어 들어와. 아니야 내가 판 짜놔서 들어와. 들어와 하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냥. 그 싸움이야. 계속 그 수싸움. 재밌어요, 진짜. 오, 봐야겠다. 한 편도 안 봤는데. 진짜 정주행 강추합니다. 오, 정주행 해야 돼. 스마일. 제가 또 드라마 정주행하면 또 숨도 안 쉬고 네. 잠도 안 자고 보거든요. 24시간을 24시간에 봤어요. 진짜. 네. 재밌어요. 보면서 저는 그냥 그런 거, 아, 저 사람이 무슨 카드를 꺼낼까. 여러분, 저도 이제 회사하면은 뭔가 딜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판으로 끌어들일 거냐. 근데 그게 판으로 끌어들일 자신만 있으면 협상은 다 이겨요. 내가 그 판으로 끌려 들어갈 거면은 아예 접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판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 상대방을. 근데 그거는 머리를 잘 쓰면 가능하죠. 나이스 게임 TV는 어떤 판을 짜고 있나요? 순간순간마다 뭐 계속 판 새로 짜는 거죠. 그 e스포츠를 나이스게임TV가 다 이렇게
뭘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으면 탈이 안 나요. 아. 근데 저도 그런 건 있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할 때 네. 시청자들을 쫓아가는 거가 아니라 시청자들을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아. 그런 고민을 하죠. 컨셉을 잡거나 기획을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얘네들을 쫓아가 봐야 안 잡히거든요.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놀 수 있게 하고 그럼 그게 내 생각대로 들어가면 프로그램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협상이거든요.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을 하고 이것도 다 협상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시청자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고 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안 볼 거야? 안 봤어. 그럼 뭘 해주면 돼? 이걸 다 주고 봤어. 근데 뭐 막 사람들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협상의 일환이에요. 그 내가 되게 재밌게 본 책 중에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되게 두꺼운 책 두 권짜리인데 금방 읽어. 그게 삶이 다 협상이다. 애들이 우는 것도 꼬맹이가 우는 것도 협상이다. 협상을 하는 거야. 아. 자기가 원하는 거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렇지. 그럼 주면 지는 거네요. 걔한테 걔가 협상 성공한 거지. 진 게 아니라. 협상 아 성공과 실패. 성공을 한 거지. 걔는 울어서 만약에 원하는 거 건넸다라고 하면 걔는 협상에 성공을 한 거죠. 사장님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짝꿍이 있어요. 남궁광진 사원. 빨궁광진 사원은 근데 사실 여기 앉혀야 돼요. 두 분이 그런 얘기는 되게 오래 전부터 나왔었는데 빨궁광진 사원과 그다음에 그 짱새 잘 안 맞아? 남궁광진하고. 잘 안 맞는 게 의견이 대립되세요? 아니면은 같은 네. 의견이세요? 대립. 안, 대립.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잘 어울리는 거죠, 이게. 걔는 너무 왼쪽이야. 좀 있으면 북한 갈 것 같은데? 걔 충격 받았어 이번에 이석기 때문에. 탈당했잖아요. 탈당 팩스 보냈잖아요. 노회찬을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노회찬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통합진보당 아마 당원이었을 거야. 당비를. 맞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별명도 빨궁광진. 그래서 굉장히 무르기 편한 빨궁광진. 그래서 이석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 탈당계를 냈어요. 돈 만 원씩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네. 다시 돌아와 팩스가. 또 돌아왔어요? 탈당계 안 받아줘 얘네들이. 가입은 받았는데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나갈 때는 네. 아니 한다야. 자동 결제는 됐는데 회원 탈퇴 버튼이 없어. 그런 상황이라고. 좋은데 나이스게임 TV에도 적용을 좀. 완전히 웃겨요. 나이스게임 TV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회원 탈퇴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는 기본이. 그건 네이버도 그렇게 해놨어. 네. 자동 결제 끊는 버튼은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그 정도는 해야지. 요래 찾아야지. 그 정도 해야지. 그냥 노회찬이 털고 나가면서 빨궁광님도 통합진보당에 마음이 떠났죠. 네. 그래서 이제 탈당 그걸 냈는데 자꾸 팩스가 돌아오면서 탈당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래도 좀 우리에 대해 간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그 일본 씨처럼 의견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립할 수 있는 구도가 이제 사람들 보는데 조금 약간 사장님의 의견이 다른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탈당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장님 분명히 남궁광진을 때릴 거거든요, 어느 시점에. 아니요, 걔는 꿀잼이 맞으면? 지금 나보고도 왼쪽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더 왼쪽에 있는 갖다 놓고 하라고? 안 돼 그거! 그건 안 돼. 제가 우파래요. 제가 우파하면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민주당이네. 낙겐공화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있어요. 뭔데요? 홀스 형의 의견을 맞받아 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썰전처럼 해야 된다. 지금 나공은 썰전의 김구라와 이철이 둘만 있는 꼴이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보수 쪽을 웬만한 애들 갖다 놓잖아요. 병신됩니다. 강용석은 국회의원도 했었고 이게 내공이 되게 있어요. 그렇죠. 말을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프로그램 되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보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애 하나 병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무조건 해서 그 지식 그 정치에 대한 지식 자체는 사장님보다 조금 많아야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동등한 경기를 강용석처럼 네. 그 국회의원의 심리나 이런 것들 경험 이런 게 다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웬만큼 젊은 사람이
보수랍시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제가 15분 만에 다 하나 병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데려다 놓으면 안 된다고. 좀 더 전문적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안 하고 우겨요. 그러면 진짜 재미가 없어져요. 아, 우기면 안 되죠. 근데 우겨 대부분은 우깁니다. 보통은 거의 썰전 같은 데서 재밌는 이유는 우기는 게 아니고 근거를 들기 때문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타당하니까. 근데 거기서는 일단은 강용석이 무리수를 던질 때 이철이는 약간 무시를 합니다. 이걸 안 싸워요. 그래서 사실 진행이 되는 거고 김구라는 강용석을 약간 디스하는 걸로 가도 강용석도 쓱 웃어주고 그런 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좌파의 무슨 뭔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파의 대단한 사람들 약간 좀 비껴져 나와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잘 맞아요. 썰자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보수의 색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나랑 싸운다는 게 아니라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새누리당이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새누리당 잘하면은 지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누구든지 잘하는 편이 우리 편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난 민주당 싫어하는데? 근데 민주당을 싫어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아, 그 양보다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새누리당 이러이러한 거 맞까? 그럼 민주당 잘못했지.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너 왜 민주당도 잘못했다 그래? 너 양비론자 아니야? 졸라 나쁜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어차피 안 된다고. 그러니까 패널을 생각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훨씬 더 연륜이 있고 전문가. 네, 진짜 국회의원도 해보고 이런 분들을 여러 명을 모실 수는 없으니까 한 분 정도 모셔놓고. 그분의 입장하고 이런 생각을 그냥 들어보는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봤죠.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신에 그분의 의견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지식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견을 굉장히 확고하신 경우가 많아서 조금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렇죠. 네. 우린 그래. 너무 노답이야. 괜찮아. 다들 노답이니까. 나는 이제 우파 됐는데. 우파가 된 거야. 내가 뭐 어딘가에 속하니까 굉장히 좋아. 좌파를 까고 싶어졌어. 어떻게 까면 돼요? 사실은 북한을 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청률 대박 치려면 네. 진중권 변이제를 부르는 게 최고입니다. 좌 진중권 우 변이제. 그럼 진중권 되게 싫어하겠죠. 저도 그거는 사실은 되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중권 씨한테는. 왜요? 왜냐면 어쩌다 보니 변이제가 진중권급으로 올라온 거야. 근데 급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중권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진중권씨. 진중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는 게 되게 많아요. 말 맞아요. 되게 잘해요. 맞아요. 똑똑하고 아는 거 같고 말도 너무 잘해. 꼴대기 싫어 그래서. 예? 그래서 꼴대기 싫은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게 가르칠 때 빗돌오빠야 100만 50배. 근데 맞는 소리니까 더 재수가 없는 거야. 계속 맞는 소리만 하거든. 아 그것도 막 철학가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잘났다 너 진짜 아우 꼴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사람을 밟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밟죠. 중권이 형은 많이 밟아요. 내가 못 느낀 거구나. 중권이 형은 많이 봤는데 네. 이 양반은 좌파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진보예요. 그야말로 진보의 대표 논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논객이 그러니까 진보의 대표적인 논객이 진중권인데 그러면 이제 보수의 대표 논객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급이 그렇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급은 전혀 안 맞거든요. 이 사람은 아는 게 정말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조갑제 정도는 전원책 조갑제 이 정도는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변지가 막 치고 올라가지고 저는 같은 급으로 만들어주고 싶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이슈는 되겠네요. 돌의 문제. 그렇죠.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나이스 게임 TV가 급이 안 맞아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돈만 많이 주면 옵니다. 맞아요. 출연료만 많이 주면 와요. 그러면 그 두 분이 우리 사회의 뭔가 그 젊은 층의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나서서 나이스 게임 TV 내가 먼저 전화해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가 갈 수도 있어. 아이 그럼 그 불러다 주시면. 아이 그럼 저는 그 전원책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저랑 성향이 되게 다르거든요. 전원책 변호사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전원책 변호사하고 똑같은 거는 국방 관련된 거는 전원책 변호사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저는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명박 정권이 안보나 이런 거에서 욕을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고 노크 기준하잖아. 네. 천안함 터졌잖아요. 연평도 두드려 맞았잖아. 네. 근데 왜 북한만 욕해? 그걸 제대로 얻어 터지고 아무것도 못한 이명박 왜 욕 안 먹지? 보수를 보수 편이라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나는 민주당이 싫어서 보수인 거야. 그 사람들 논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터넷에 있는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이 싫어서 그럼 난 보수. 근데 왜 싫어하는지 이유도 잘 몰라요.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거의 그래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길,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자신이 말이 없다. 통하지 않으니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쳐 맞았어 북한한테. 쳐 맞고 북한을 막 공격하는데 북한만 나쁜 놈 만들고 북한에 동조한 사람처럼 민주당 니네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 햇볕을 내가 퍼주게 해가지고 이거 다 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건 그거고 막으라고 대통령이 힘 있으면 그거 막아야지. 와가지고 한나라당의 대표라는 놈은 보험병 들고 이게 포탑입니다 포탄입니다 이지랄 떨고 있고 군대 하나도 안 나왔고 병신들은 보험병 들고 그랬어요? 어 사실 군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아유. 진짜 보험병 들고 그랬어요? 아 그걸 모른단 말이야? 보험병 포탄 안상수를? 아 잘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군대 왜 간 줄 알아? 행방불명대사 안 갔어 행방불명으로 도망 다니다가 안 거기 나이 다 차가지고 안상수 아 진짜요? 진짜요? 몇 살까지 안 아 그때는 그때는 구속 아니 그때는 네. 그 베이비붐 시대 그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군대에 갈 사람이 많은 거야. 너무 많이 와봐야 밥값만 아니고 너무 그렇죠, 많이 뽑을 그렇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안 간 사람도 많아요. 아 이야. 밀려서 안 간 사람 우리 형님 중에도 있어요. 자기 그냥 안 불러가지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면제 딱 온 거야. 안 불렀어 그냥. 꿀인데? 그냥 TO가 계속 밀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있었어요. 와 근데 그 기준 삼는 것도 되게 애매했겠네요. 그니까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막 이러니까 그때 막 3년 넘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연평도 때 군대에 있었는데 사무실 전원 빵 터졌대. 보험병 들고 이걸 딱 보면 돼. 포탄처럼 생긴 거 아니야 그 스테인리스 보험병이. 이게 바로 포탄입니다. 보험병입니다. 내거잖아. 그 나갔어요 보도로. 나갔잖아 그게. 아, 군대를 진짜. 갔다 왔어야지 알지. 아 그래도 FPS는 하시나 보네요. 대충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 우리 명박하고 또 이거 개머리 편에다가 여기 딱 여기 대고 광대에다 대고 광대에다 대고 이러고 있고 한 발 쏘셨어야 되는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쏴라 이런 거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안보를 걱정하니까. 그래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근데도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대통령 중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똑같이 또 인정을 안 해줘. 그게 황금의 잭을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대충 이해가 돼. 자기보다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찍어 누르는 걸 인정해요.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 근데 자기랑 비슷했던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면 무시하는 거야. 배 아프고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그런 심리.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누가 가장 열받아하느냐 종들이 열받아하는 거야. 안 돼. 주인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 중에 한 명이 주인이 되고자 하니까 그럼 내가 주인이 되면 니네들한테 더 잘해줄게. 안 돼. 배 아프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노예 사실 박탈감 느껴야 되는 건 주인한테 느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군대를 가려면 아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려면 군대를 가면 안 돼요. 군대를 아, 가면 못난 사람 못난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거지. 잘나고 가진 사람도 군대를 안 가거든. 일단 저는 하나 충족됐어요. 어차피 그걸 갔다 왔잖아. 방위사람처럼 갔다 왔지. 그것도 안 돼. 안 돼요? 면제 받아야지. 아, 그냥 우리 방위사람도 예비군 가잖아. 예비군도 안 간다고. 아 그래요? 방위사람체? 아빠. 아버지 방위사람체 나왔을 때? 엄청. 그러면 그때 방위사람체 하셨으면 굉장히 브레인이에요. 무슨 특공대 나온 것처럼 뻥가는 엄청 치더니 알고 보니까 방위였어요. 저 얼마나 실망. 아 방위? 얼마나 실망. 방위. 네. 방위는 그래도 군복 입고 생활했지. 방위는 그럼? 여러분 군복 입고 생활합니다. 그럼요. 네. 출퇴근은 하지만 공익은 공익옷을 입어요.
군복을 안 입고. 어떻게 자세히 하세요? 내 공부 났으니까. 자, 1부는 1부는 여기서 방위와 공익은 다릅니다. 공익이 훨씬 편합니다. 민간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방위는 그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게? 방위도 출퇴근하는데 보통 PX 방위 있고 아~ 동사무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모르겠네. 군대 상근, 안에 상근 군대 안에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상근 상근 아무튼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